대한민국 최강, 세계 최강의 삼성전자, 인텔 전자를 누르고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죠. 사실 TSMC보다도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아니고, 그래도 어제는 뭐 4%대에 올라서 공학개미들이 좀 안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면 바로 매집하는 거 보면, 투자의 정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구장 25개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P3 공장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요, 장비 반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삼성이 미래 준비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약 240조 원의 첨단 혁신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지난번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한 분야에만 171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요. 아무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강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투자 금액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내에 집행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평택 3 공장 관련 투자가 확대 또는 조비 집행되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 반입을 지난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번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P3는 올해 여름까지 장비를 드리고 내년 초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1차로 메모리 반도체인 랜드프레스를 생산하고요. 초기 월 1만장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P3는 건축 허가 면적 70만 평방미터, 길이가 700m로 축구장 25개를 뭉쳐놓은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장이고요. 단일 팹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세계 최대 공장일 것입니다. P3 팹이 메모리 반도체 복합 첨단 생산 시설이고요. 극자외선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10나노미터 D램과 176단 7세대 버티컬 랜드 3나노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등 최신 기술이 이 P3에 적용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만 약 50조 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P3 팹 구축 순서는 일단 랜드프레시 D램과 파운드리 순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D램 생산 장비를 반입하면서 바로 생산에 돌입하고요. 차세대 D램을 생산하는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의 장비를 쓰는데, 사실 ASML의 장비는 돈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축 수기가 약간 루즈하게 늘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평택 캠퍼스 P3 팹은 이제 이 평택 캠퍼스 부지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데요. 바로 P4 팹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P4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중심으로 고집적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 이 분야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경쟁력도 이번에 같이 확보되고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평택 캠퍼스에 집약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팹 역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끌어오는 돈을 570억인가 부담을 했죠. 근데 거꾸로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내 수도 및 전기, 소방 관련 인프라 확충에 그 보강 절차를 시작해 주고요. 테일러 씨 사원성 파운드리 펩은 오스턴 씨 펩보다 4배쯤 크고요. 또 바로 P2의 펩을 짓는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그 선제적 투자로 그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글로벌 리더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세계 최초 이제 3나노 공정 개발과 양산을 두고 이제 대만의 TSMC와 경쟁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제 투자 확대를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TSMC는 미국과 일본의 그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나노 공정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앞지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엔 삼성의 그 강력한 투자와 D램에서 만들어낸 그 반도체 역사는요, 파운드리에 곧 적용되고 조금이면 역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TSMC가 한 3배 정도 파운드리에서는 앞서 있지만 삼성이 추격한다면 그리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기존 세계 1위의 그 메모리 분야는 그 절대 우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요. 또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은 그 극자외선 이유비 노광 공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현재 그 화성 반도체 공장과 그 평택 공장의 이유비 노광 장비 그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번 그 투자의 계기는 그 시스템 반도체 투자 조기 집행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중인 그 상황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GAA의 신기술 기반 3나노 이하 공정 조기 양산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GOS 문제나 갤럭시 그 엑시노스 2200의 수율 문제로 좀 동학개미들이 속을 끓는데요. 삼성전자가 곧 비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강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